2 minus 1. I can't see you're doing really good without me, baby. 2 minus 1. I can't see you're doing really good without me, baby. 2 minus 1. I'm doing great myself. Hope you know I am. Okay. Two minus one, I'm super fine, I don't need you anymore. One, I'm super fine, I don't need you anymore. Good. Cool. Hope you listen to this song, cause I'm doing alright just fine. I'm doing alright, doing alright. 요거는 되게 좋았어. 오케이. Hope you listen to this song cause cause I'm doing alright just fine. I'm doing alright, doing alright. 정말 좋았어. 오케이. 정말 계속 좋아질게요. 오케이. Hope you listen to this song cause 오케이. 오케이. 어, 번호는 어떻게 맞출까? 한 명은 your이라고 하고 한 명은 여 라고 하고 어떻게 맞출까? 어? 내가 다르게 했어? 아 둘이 그냥 조금 다를 뿐이야. Your가 짜리 Your? 어 This one I can see you're doing really good with Yeah Okay, your 2 minus 1 I can see you're doing really good without me baby 2 minus 1 I'm super fine I don't need you anymore What's 2 minus 1? Hope you listen to this song cause I 2 minus 1은 헤어짐의 슬픈 감정을 밝은 멜로디로 좀 상반되게 되게 표현을 해봤어요 애써 담담한 척하는 남자의 감정을 다음 곡입니다. 그렇대요. 네. 리허설을 해요? 네. 이런 식으로 나와. 네. 한 번 뒤로 네, 그렇게. 맞습니다. 세게 안 놔도 되는 거죠? 한 그 정도? 어 근데 다시 열리네. 나중에 저희가 여기 뒤에 한 명이 이렇게 닫을게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minus 1 Hope you listen to this song cause I'm doing alright just fine I'm doing alright, doing alright All the time in the world to myself I can go on and drink all day and night Can I get you out of my head 이 장르 자체가 좀 네,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번원이가 처음에 이 장르로 하면 어떻냐라고 물어봤을 때 좀 예전 생각도 많이 나고 학교 다녔을 때 좀 자주 듣던 그런 노래들을 떠올리면서 그냥 작업하면서 맛있는 것도 시켜먹고 되게 편했던 기억밖에 없어요. 얘기를 많이 하면서 쓴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안 나올 때는 좀 맛있는 걸 먹고 좀 쉬다가 또 다시 얘기하고 가사를 써보고 뭔가 저희가 계속 연습이나 막 컴백 준비하면서 그걸 작업을 했었거든요. 연습 끝나고 그 중간에 쉬는 시간에 또 쓰고 연습 중간에 스케줄 중간에 또 쓰고 그렇게 했던 네, 기억이 납니다. 아, 저 해가 아니라 조명이구나 저거. 보나 너 마이크 언제 빼? 나는 처음부터 빼. 그건 맞추는 것보다 그냥 편하게. 내 파트는 와 여기 해가 너무 팬자라가지고 와 진짜 밝다 근데 조명이네 진짜 딱 그 해가 있어야 되는 위치 사실 눈에 잘 못 띄겠어 그치? 나도 영어로 해서 훨씬 자연스럽다 아 그래요? 훨씬 자연스럽다 네 여기 편하게 했어요 뭔가 녹음할 때 아 너무 재밌고 다 좋은데 목이 지금 몇 번 더 남아날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오늘 2-1 그 지니어스 라이브를 찍어봤는데 일단 캐럿분들한테 라이브로 너무 보여주고 싶었던 곡이었어요. 저희가 작업하는 과정에서 좀 되게 좀 마음에 들어가는 곡, 굉장히 좀 애정이 가는 곡이어서 꼭 캐럿들한테 라이브로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렇게 라이브로 보여줄 수 있어서 너무 좋았었던 것 같아요. 너무 노래가 부르면서 너무 재밌더라고요. 맞아요. 지금은 들리다시피 목이 조금 나간 상태인데 뭐 이건 금방 회복될 것 같으니까 너무 걱정 마시고 그냥 재밌게 참 많이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